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호남의 설 민심을 잡기 위해 광주와 전남에서 사흘 동안 강행군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 지역 닭 오리농가 세 곳에 AI 확진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 사흘 동안 추가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올해 농업 관련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농도 전남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다음 달 8일 개장합니다. 광주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하루 세 차례 시민들에게 야구장을 개방합니다. 어제 귀경이 절정에 달했던 고속도로는 밤사이 혼잡이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의 서해안 고속도로는 이 시각 상황에서 모두 평소와 다름없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10시 무렵부터 다시 고속도로에 귀경 차량이 밀리기 시작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최고 5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는 오늘은 28만여 대의 차량이 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어제보다는 혼잡이 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광주와 전남에서 사흘 동안 설 민심 잡기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김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호남권 세배 투어에 나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 해 뜨기 전부터 여수 향일암에서 관광객들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원 모두가 승리를 위해 각오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고향이라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의 민심을 얻어야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호남을 둘러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와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 혁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안 의원의 선의의 경쟁이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새 정치를 놓고 경쟁하다가 구태 정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양측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호남 방문인 김한길 대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복잡해지는 정치적 지형 속에 민주당의 다급한 마음을 한번더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다음 달 8일 개장 행사를 열고 첫 선을 보입니다. 광주시는 새 야구장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다며 경기장 상태를 최적으로 만들어 다음 달 8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야구장은 경기장과 관람석의 거리가 국내 야구장 가운데 가장 가깝고 내야 관람석도 최적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1시, 3시에 경기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푸른 광주 21협의회는 영산강 둔치를 시민 친화형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아름다운 영산강의 꽃길과 습지가 있는 풍경을 만드는 방안으로 광주 시민은 누구나 제안서를 작성해 푸른 광주 21협의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에게는 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옮겨오는 공공기관들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농도 전남에서 현장성 있는 농업 정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 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농수산물의 생산과 수요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배추와 무,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실시간 생산 동향을 파악해서 가격이 널뛰게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해외 전진 기지를 개척해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길을 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는 연 매출 1조 6천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자 협의회라든지 이제 그런 데하고 저희가 이제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 농민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마늘 양파 같은 걸 갖다가 그 생산하고 이제 그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수지와 간척지 등 농업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게 농어촌 공사입니다. 농지연금과 귀농 정책 등을 시행해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사 전체로 보면은 다른 지방 인재들도 많,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지방에 쓸 수 있는데 우리 공사가 나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광주 전남의 인재를 더 많이 충원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업 지원 분야 공공기관들이 올 하반기에 나주 시대를 열게 됩니다. 농도 전남에 이 같은 공공기관들이 둥지를 옮겨오면서 보다 현장성이 강화된 농업 정책을 내놓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남도의 친환경 농수산물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닭 우리농가 세 곳에서 고병원성 AA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영암의 씨우리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어제까지 사흘 동안은 추가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해남과 나주, 영암 등 세 곳에서 AI 감염이 확인돼 36만여 마리의 다고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농가 인근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주요 길목 100여 곳에서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